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의 2017년 새해 목표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저도 새해 목표가 건강해지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파워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서 아직 활동적이진 못했지만 한 3월 달쯤부터 활동적이 되겠죠. 우리는 활동적이 될 사람이니까, 건강해질 사람 되니까.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활동적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겠다 싶어서 제가 큰맘 먹고 뭐 지른 것 좀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갤럭시... 아 그냥 기어구나. 기어 아이콘 X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선이 없는 이어폰인데요. 제가 이전까지는 이런 줄줄이 달린 이어폰을 써왔습니다. 얘를 스마트폰에 꽂고선 길을 나다닐 때 이거를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막 이렇게 뭐 옷 같은데 단추 같은데 이렇게 걸려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점점 이렇게 슬슬 빠지고, 역시 줄이 있어서 불편한 게 있죠. 그리고 막 자전거 타거나 이런 활동적인 걸 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래서 한 3월 달쯤부터 활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무선 이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저는 이 제품 최저가 검색해서 19만 6천원에 샀는데 매장 가면 2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 애플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이폰 안 쓰니까, 그 갤럭시 쓰니까 기어로 구입을 했고요. 보면 뭐가 들어있지? 얘가 이제 귀에 꽂는 본품이고, 여기 이렇게 상자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는 뭐 간단 사용설명서 차차 열어보고, 오호! USB 커넥터가 이렇게 따로 있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얘로 이제 귀 크기에 맞춰서, 기존에 저는 커널형 이어폰이 안 아프니까 얘네를 많이 썼는데 얘네도 이렇게 이 실리콘 같은 얘를 뺐다 꼈다 하면서, 얘가 또 대중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대중소가 있나 봐요. 얘가 들어있고, 본품은 요거 길쭉한 보관함이랑 요렇게 두 개 이어버드 본체가 들어있네요. 설명서를 봅시다. 이게 지금 충전 안 하고 바로 사용도 되는 건가? 아! 이렇게 시작하세요. 20분 충전을 하고 시작하라고 하네요. 이게 요 케이스가 케이스 역할도 하지만 충전기 역할도 해서, 열려라! 흉!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다가 얘네를 꽂아 넣고 닫고, 여기에 이제 USB 케이블을 꽂습니다. 그래서 얘로 충전을 하는데, 아하!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나 알겠어. 이게 따로 유선 연결을 안 해도 얘가 이 케이스 자체가 약간 보조 배터리처럼 전력을 갖고 있어서 케이블을 안 꽂아도 얘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귀에 꽂고, 아 어플이 있어야 되네. 삼성 기어 어플이 있어야 되네요. 다운받읍시다. 어? 이미 깔려있다니, 이런 반전이? 아니 이런? 이 기어 아이콘 X의 장점, 일단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여기 귀로 들려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통화도 된다고 합니다. 뿅 해서 블루투스 그 이어폰 한 것처럼, 택배기사 아저씨들 하는 것처럼 통화도 되고, 그리고 얘 자체의 메모리가 몇 기가더라? 4기가인가가 있다고 해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안 해도 얘가 자체적으로 음악을 재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와, 심박수랑 운동량 기록이 된다고? 얼만큼 오늘 뛰었는지, 얼만큼 걸었는지 등등이 기록이 된다고? 아하,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니에서도 이렇게 귀에 꽂는 무선으로 된 미니 기기, 제가 여기 사진 띄울게요. 얘를 샀었는데 전 얘를 두 번인가 한번 밖에 데리고 나간 다음부터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여기 있는 이 무게가 무거워지고 얘가 줄줄 빠지더라고요. 이 이어버드 이런 거 사이즈를 어떻게 해도 안 됐어. 이렇게 무거워서 줄줄 빠지고, 무엇보다 바깥 세상의 소리가 전혀 차음이 안 되는 거예요. 커널형 이런 이어폰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안 아픈 거랑 두 번째는 차음이 잘 돼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커널형인데도 불구하고 줄줄 빠지고 차음도 전혀 안 돼서 두 번 갖고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썼거든요. 저 지금 요거 갤럭시 기어도 차음이 잘 될까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리고 이 줄 있는 이어폰을 쓸 때 또 불편한 점이, 가게 가서 계산할 때 양쪽에 이렇게 꽂고 쇼핑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할 때 포인트 정리해드릴까요? 비닐봉지 필요하세요?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등등을 막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좀 귀찮은, 그리고 이 선을 또 뽑아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꽂고 뭐 그런 게 귀찮은데, 얘는 귀에 꽂은 상태에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얘 충전이 다 되면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 20분 기다려보죠. 잠시 후 만나요. 뿅! 드디어 얘네가 완충이 됐습니다.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지금 12시 넘었는데 나 자야 되는데, 오늘 이거 20분 만에 후딱 하고서 찍고 자려고 그랬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네. 여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어! 얘를 열면은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 자, 열고 귀에 꽂아볼까? 지금 얘네가 중간 사이즈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라고 LR이라고 조그맣게 써있습니다. 끼워놓고, 어? 뭐 삐빅삐빅 했어. 왜? 이쪽도 끼워놓고, 어? 뭐야? 음악이 나와! 난 이 음악 모르는 노랜데? 어, 멈췄어. 터치했더니 멈췄어. 자, 삼성 기어 어플을 실행해보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니까 기어의 연결 버튼 뿅! 블루투스를 키고 기어의 연결. 어! 떴다 떴다! 기어 아이콘 X라고 떴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 귀찮게? 연결 준비 중. 뭐 약관에 동의를 하고. 아! 여기서 아! 푸시를 얘가 수신전화, 부재중전화, 알람, 일정, 메시지, 그리고 기타, 뭐 제가 깔아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제가 메시지를 받고 싶은 게 있으면 체크를 해라. 그러면 저는 수신전화만 해놓겠습니다. 문자? 노노노. 문자 요새 스팸 문자가 너무 많아서 문자 안 하고 수신전화 한 개만. 메인 이어버드 방향을 선택하세요. 레프트, 라이트 중에 혼과 연결할 이어버드 방향을 선택하세요. 선택한 방향의 이어버드로 통화를 하거나 운동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건드린 게 혹시 터치가 된 건가 뭔가? 뭐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안내장이, 사용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 나 알겠어. 그 바깥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게 여기에 주변 소리 듣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주변 소리 듣기를 실행을 하면, 아! 바깥 세상의 소리를 여기에 통화가 되니까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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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 거였군, 주변 소리 듣기.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자, 이제 폰에서 노래를, 음악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 자, 떨어지는지. 오! 떨어지지도 않아! 터치패드 동작 가이드 한번 누르기 일시정지. 어? 일시정지가 됐고? 어? 잠깐. 왜 갑자기 두 번 누르기가 다음 꼭지 생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누르니까 정지가 됐고, 두번 누르기 다음 곡. 오, 다음 곡으로 갔어. 두번 누르기는 다음 곡 재생 또는 전화 받기 및 끊기래요. 세번 누르기는 이전 곡 재생. 뿅뿅뿅. 아, 근데 반응이 좀 느리다. 제가 얘를 터치하면 잠시 후에 음악이 멈춰요. 터치하고 재생.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어. 아, 뭔가 미묘하게 느리긴 한데 이렇게 위아래로 밀고 올리면 음량 올리기 내리기라고 합니다. 오, 다음 곡.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 이렇게 기어 아이콘 X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처음 사서 장착을 해봤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꼈을 때
얘네를 착용했을 때 모습이 애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걔 하얀 거. 걔보다 얘가 좀 착용한 모습이 낫지 않나? 걔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뭔가 양쪽 이어버드 중 한쪽이라도 귀에서 분리되면 이어버드 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메인 이어버드가 귀에서 빠지면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오호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이 끊긴 후 양쪽 이어버드를 다시 착용하면 자동으로 재연결됩니다. 아하! 그러면 앱을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군. 괜찮은데? 사실 잘한 것 같은데? 뭐 이거를 끼고 자전거 타고 그래봐야 잘 알겠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소리 듣기는 예를 들어 얘네를 장착을 하고 이제 쇼핑을 하다가 계산대에 가서 제가 생각하던 것처럼 이렇게 뿅! 하고 주변 소리 듣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플에서 주변 소리 듣기를 아까처럼 실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귀찮군. 여기서 뭔가 터치로 뿅뿅 하면 주변 소리 듣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튼! 오늘 삼성 기어 아이콘 X 정말 비싼 이어폰 리뷰였습니다. 자, 장착!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